활짝 예언자를 보내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요거에 화들짝 놀라서 바로 막 광장화 출전을 키는 선수들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주성욱이라면 네. 주성욱이라면 광장화 챔피언! 추적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야, 이게 김유진이네요. 주성욱이 발끝 러시를 가게 되면 마킹력이 좀 높습니다. 전멸도 거의 비슷해요. 추적자 오히려 6대6입니다. 네. 벌트를 선택하는 주성욱. 이건 이제 무리하지 않고 연결체를 가는 판단 좋은데 네. 이걸 또 들어와서 보네요, 김유진. 와. 맞춰서 벌트를 가져가는 김유진입니다. 네, 이러면 확실히 김유진이 좋죠. 선수 모두 김유진은 주성욱이 예언자 뽑는 것을 봤고요. 주성욱은 김유진이 공업 뽑는 것을 봤습니다. 네, 판단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 자, 먼저 칼을 빼드는 쪽은 주성욱입니다. 자, 거리제기 싸움을 계속하는 거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닛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네. 네. 집정관 달려들죠? 자, 고모가 붙어있네요. 집정관 달려들죠? 자, 네. 안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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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성 없어요! 광장 보이세요? 광장 보이고요. 자, 관측선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공허가 집정관을 때리고 있어요. 네. 공허가 있어요. 주적자, 주적자! 아, 뭐 공허 모두 녹았어요. 공허 모두 녹았습니다. 공허 녹고! 그리고 거신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자, 후속 싸움을 봐야 되는데 거신과 폭풍이 살아있어. 폭풍이 진짜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폭풍이 건재하니까 거신도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김유진이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병력을 확보할 만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력의 공백을 광전사로 메꿔주고 있는 주성우. 김유진도 광전사를 뽑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느립니다. 폭풍함은 아직까지 견제합니다. 아, 폭풍함이 거신도 다 살렸어요. 네. 결국엔 너프는 됐지만 공등한 입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폭풍함을 사용하면서 프로토스 공격전 출제! 자, 해병 5개 먼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로봇을 노려주고 있는 이신영. 함서정. 자, 그 대처가 좋아요. 함서정. 한기 잡았고요. 아, 근데 해병이 낮았어요. 네, 데미지가 이만하면 토스가 잘 맞은 거죠. 네, 해병이네요. 네. 바로였고. 네. 병력 없어요. 네. 그렇죠. 자, 벙커 1점상. 자, 깨지면. 벙커 1점상. 깨지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지게 로봇까지 와서 수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깨지면 끝나죠. 아, 지게 로봇 잡혔고요. 전멸이 이제 곧 끝납니다. 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난리는데요. 네. 최근 기세가 좋은 원인삭도 저저 플레이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거 시영 선수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멸로 충분히 이득을 보아주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테란이 군수 공장이 너무 늦은 체제라 보니까 의뢰선이 뜰 때쯤이면 압박은 압박대로 넣고 거시는 거시대로 뜹니다. 거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설 로봇 숫자 계속해서 줄어나갑니다. 네. 다 잡히는데요. 갑니다. 알죠. 아직 집정관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화석이도 많이 없고요. 역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 병력들 조합까지 봤습니다. 네. 쉬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아직까지 건설 로봇이 오지 않았는데 달려들고 있는 이신영. 시간이 곱지 좋아요. 발키언이 가나요? 발키언이 가나요? 백정성! 되게 잘 싸우는 데요, 미쳐요. 자, 발킹이 거신의 1점 차이 두고 있습니다. 광전사가 제대로 붙었고요. 자, 해병이 맞기 때문에 백은 추적과 발킹! 강도사 더 기대해요. 광전사가 거신 살았어요. 스카이킹 방에 막았습니다, 김대요. 불멸전까지 나왔고요. 앞전멸까지 가능한 김대엽입니다. 네, 그 거신을 많이 뽑지도 않았는데 거신이 되게 오래 싸웠습니다. 발킹 컨트롤 실수가 좀 있었어요. 앞전멸 진짜 한 방에 경기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광장 준전 반반장 중입니다. 하나하나씩. 네. 자, 그리고 본진은 추적자 3기와 광전사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수비 좋은데요, 김대요. 네. 걸렸죠. 아, 이거 트리플 한번 치고 나가면 그렇죠. 위험한데요. 자, 거신 두 기가 있는데 거신 달려들기를 경력이 거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수기입니다. 파수기 그렇죠. 협상 있어요. 네, 파수기 세 개 하였습니다. 아까보다 두 배 많은 병력들이 트리플 지역으로 강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치선 있어요. 머리 위에 떨구나. 머리 위에, 머리 위로. 자, 양방 그 위쪽 양방으로. 자, 앞에 머리 위에. 광전사가 많아서 한쪽은 막았고요. 네, 근데 거실이 다 죽은 게 네. 의료선 다 살았잖아요. 추적자가 빠져 있었거든요. 추적자가 여기 있으면 의료선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거실 숫자가 한 기입니다. 아, 이제 허리 돌리기 타임이죠. 네.
자, 해병과 불곰들이 허리를 돌려 건강한 허리를 갖고 있는 해병 불곰이거든요. 의료선도 많죠. 의료선도 네. 많죠. 무한 허리돌이게 할 수 있죠. 누가 봐도 테란이 앞설 것 같은 느낌이지만 김대엽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김대엽의 수비력. 자, 바이킹으로 거신 일정사. 너무 급해서 활류를 쓴 거고요. 거신 잡혔죠. 거신 한 개 남았습니다. 거신 한 개. 자, 원거신이에요. 황자가 충전. 집정관 한 개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테란 컨트롤 좋죠.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거신 숫자 한 개 달려듭니다. 끝났는데요. 이건 마무리 되는 분이겠대요.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습니다. 조성주. 김대엽의 절대 타이밍을 끌어냈습니다. 조성주. 폭풍이 완성되기 전에 상대 트리플을 합작시키는 조성주입니다. 페이티 로스터가 자랑하는 세 명의 카드를 조성주가 다 잡아내네요. 아, 어제 김대엽 선수의 그 올킬 영광, 그건 어제는 어제일 뿐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 조성주다라는 걸 확실히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팔다리는 내가 알아서 해병 내기 또 기술실을 갑니다. 우리가 조금 독특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예, 네, 그렇죠. 아, 조성주니까 조벤 씨. 준비 한번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병력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불곰 세기와 해병. 이거 네, 조심, 네. 조심스럽네요. 아, 이쪽에 벤치 견제를 또 막기 위한 병력 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아, 이거 아, 한번 찔러 봤었어야 되는데. 네. 어, 조선 투기. 이제부터 조성주의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1.4, 1.4. 지키로다 거신이 잡힐 수도 있고 참 두 거신. 아, 깨지겠는데요. 와, 이 타이밍이 깨졌어. 컨트롤 깨지겠어. 거신 거신 달려내. 거신까지 잡아주고서 빨리. 야, 원 플러스 원이에요. 원 플러스 원. 트리플 다시 한번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너무 빠른데요 조동주. 거실 한 기는 거의 빈사상이고요. 깨집니다. 기대 두기 매선. 어, 탐사정. 아, 주성우 수성 다 막히고요. 그렇죠. 광물을 쌓이고요. 천하의 주성우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자, 나오면 거실 또 잡혀요. 나오면 거실. 어. 다시 한번 거실. 와. 머리위로 가죠. 머리위로. 더 있어요. 트리플 지역도 네. 일부가고요. 지금 6시 방에 암흑기사들의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결제 끼고 있습니다. 암흑기사. 자, 이제 걸고요. 주성우 있거든요. 주성우 있거든요. 선수 열두 개 잡혔습니다. 자, 불검 숫자 많습니다. 지뢰에서 역대박. 지뢰에서 안됐어요. 암흑기사 다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추적자들이 의료선을 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거신다! 거신 양쪽에서 달려드려요. 역사 없어요! 거신 일정사!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거신 좀 모으자! 거신 이제 남은 거 한 개입니다! 거신이 뭐에 생각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트리플 지역에 당도를 했습니다. 조성주 병력들! 어. 병력들 없는 거 확인했죠? 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냥 가해줘! 네, 주성욱이 공격을 선택합니다! 자, 이쪽 의료선 없어요! 자, 뒤쪽으로 빼는 선택을 하는 조성주. 네, 자, 어차피 프로토스 본질은 다 선포한다. 싸웁니다. 치즈를 이럴 때 안 걸어 버리는 거거든요. 수비용 치즈, 수비용 치즈. 거짓 다 잡혀요, 거짓. 이게 진정한 치즈입니다. 이게 치즈예요. 와, 그리고 프로토스를 잡자. 프로토스. 와, 이거 막히네요. 조성주. 치즈. 네, 근데 메카닉을 가네요. 전 약간 좀 하이브리드, 그 레이트 바이오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타이밍이 제일로 중요하죠. 기다려도 네. 조성주 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지옥불의 기강병도 내리겠죠. 자, 이제 파란불을 쏩니다. 파란불. 저글링. 자, 저글링 녹아요. 자, 저글링으로 안 됩니다. 파란불을 사용하고 있는 화염차들이거든요. 자, 1번 레랑 저글링 학살당합니다. 자, 아직까지 많이 안 잡혔어요. 잘 맞고 있어요.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수비인데요? 아니, 이런 수비가 되나요? 일벌레 무기 잡혔습니다. 아니, 이런 네. 수비가 나오네요. 이 수영. 자, 달려드나요? 살모사. 자, 흑구로! 전사의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자, 흑구로! 저울이 달려있죠? 기갑병이 많아요. 기갑병이 많아서. 저글링으로만 달려들게 좀 무리가 있죠. 아,
기갑병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전차는 지금 한 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 병력들. 근데 이렇게 싸우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승현. 자, 추가 병력들까지 지금 감염층을 잃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울트라 이거 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울트라 울트라 두 기, 세 기. 사람 너무 울트라 있는 거 같아요. 울트라가 지금 각계 유파가 되고 있어요. 자, 정말 이게 다 바뀌다 보다가 울트라 숙주 한 기까지 바쁘니까 막 달려들고 네, 있습니다. 모두 지금 싸워야 됩니다. 자, 전차 다섯 개 다 먹습니다. 자, 이 컨트롤 좋아해, 자, 컨트롤. 자, 행성 요새 사거리 바깥쪽에서 전차 다섯 개를 줄여주는 이승현입니다. 센터! 자, 이게 밀리면 뒤가 없어요, 조성주! 자, 이거 뚫리면 난리 나죠. 자, 살보사는 바이킹으로 줄여주고 있고요. 자, 이걸 지키려고 나왔는데 제어리 지켰어! 막아냅니다. 오성주의 막판이근 이렇게 나서 막힌다. 자, 뒤에 병력 많아요. 저글링이 녹았어요. 백기대의 저글링 녹았습니다. 2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벤시를 못해봐요. 벤시 너무 많고 뒤에 아직도 전차가 있습니다. 돌격 모드 바이킹이 이렇게 든든할까요? 아리가 안 돼요. 다 잡히는데요. 플러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울트라 리스크와 함께 전진을 하겠습니다. 벤시 다섯 개 모두 묶였고요. 전차. 네, 근데 이쪽 먼저 밀리면 답이 없죠. 이승현 손 풀었습니다. 손 풀었어요. 이끝은 비슷한데 병력의 조합은 이길 수 없다는 거 이승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멀티 추가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조성주의 메카닉에겐 좀 부족이었네요. 네, 지피를 써봐 남은 건 정을 이기거든요. 네, 진제! 진제!